아, 있어. 맞아, 네버엔딩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또 앵콜곡 바꿀 거잖아요. 이번에 영웅 본색도 너무 웃겨가지고 이상형 월드컵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디테일이 너무 살아 있었잖아요. 영웅 본색 볼 때마다 이런 것도 한다고? 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방송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게 콘서트가 힘들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쉬었다 나오겠다고 하니까 팬분들께서 아우성이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30kg까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30kg까지 빠지면 어떡하냐고. 생각해보니까 8월 그 마지막 콘서트 진짜 너무 날씬해가지고. 맞아, 되게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너무 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줄어서 다들 안쓰러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자주 보는 건 우린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고 얘기는 있었어요. 합의된 건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팬들을 전국에 있는 팬들을 다 모시고 공연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좀더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준비하나 보다.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LA 가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니 저기 팔 땅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도 LA 갈수 있을까요? 집을 팔 수도 없고 그거 팔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단지도 했잖아요. 없고 네. 전 정말 LA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이걸 보면 아 봤으니까 좀 만족이 돼야 전 되는데 진짜 그 코앞에서 보고 아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LA는 몇 석이죠? 3,400석. 3,400석이면 코앞에서 볼수 있는 거잖아요. 맨 뒤에서 봐도 코앞에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런 그럼요. 거죠. 맨 그럼요. 뒤에서 네. 봐도. 그러니까 그리고 돌비 시어터가 음향이 워낙 좋으니까 저는 그 네. 음향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뭐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처음 영화를 보다가 IMAX 영화가 나왔을 때와 와, 놀랬잖아요. 놀랬죠. 저는 또 임영웅 씨가 이렇게 활주로에서 쫙 그러면 참그 느낌이 TV로 그렇게 봤을 때큰 화면에서 보면 약간 우리가 일반 조그만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IMAX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또 다음엔 어떤 버전으로 우리를 놀래킬 것인가? 아니면 그 고전 약간 오페라를 보는 느낌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인가? 이런 버전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서 제가 볼땐 엔들리스 같아요. 아, 엔들리스. 맞아. 네버엔딩이에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또 앵콜곡 바꿀 거잖아요. 그걸 못 본다는 게 우리는. 앵콜송도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이번에 월드컵송이랑 캐롤까지 했는데, LA 가면 뭐 당연히 팝송하지 않을까, 저는. 그쵸. 그 임영웅 씨가 뽕숭아악당에서 그 팝송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불렀잖아요. 한숨에 나왔어요. 그거가 지금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어요. 우와. 근데 진짜 그 노래를 정말 저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팝송을 이렇게 잘 부른다고? 발음도 너무 좋아요. 일단 영어 발음도 너무 좋고, 한계가 없어, 한계가 네, 없어. 거기 그때 이제 약간 푸른색 그 틴트 선글라스에다가 선글라스. 네이비 수트를 입었는데 그 착장도 너무 멋있었고 I'm Not the Onion을 부르면 거기 LA 거기 돌비 시어터가 아마 기절할 거예요. 저기 뚜껑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날 처음 오는 분들도, 임영웅 씨를 처음 본 분들은 그냥 그날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 중에 되게 재밌게 본 어떤 영상이 하나 있는데 10대 소녀들이 임영웅 씨를 보더니 아니 이분이 트로트 가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나 우리들의 블루스로 임영웅 씨를 먼저 기억하잖아요. 되게 뭐라고 해딱 다가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발라드 가수 아니었어? 이분이 트로트 가수였다고? 오히려 거꾸로. 영국 거꾸로 아, 거꾸로. 생각하는 그 하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 편견이 게 없으니까. 봤어요. 그러면서 야 근데 이 발라드에 이제 젖어들었던 아이들이 트로트 이제 부르는 거를 보고서 이분이 미스터 트롯에 나왔었어? 트로트도 되게 잘하네. 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발라드와 댄스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분이 트로트까지 잘 불러? 이러면서 애들이 놀라는 영상을 봤어요. 알려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알리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번에 그물 뽑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잔망미도 대단하지만 저는 의젓미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의젓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귀엽고 잔망미 있고 이렇게 짱구미가 있는 것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 너무 의젓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우는, 전 이제 또 어느 60대 노부부 얘기 나오는데 저도 울고 딸도 울고 우리 남편은 저 둘은 왜 우나 이런 표정으로 보이는데 거기 관객분이 잡혔는데 하늘색 마스크를 쓰시고 눈물을 막 닦는 게그 임영웅 씨 발성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임영웅 씨는 힐링이었고 위로였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이고 재미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힐링이고 위로였다는 게 그날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 멀리서 개미새끼 보러 오신 거본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임영웅 씨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조그맣게 보이니까 임영웅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표가 없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영상을 그 공연 실황을 보게 되는 건데 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아마 합의된 건 아니니까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큰 공연장에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봤습니다. 뭐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뭐 하실 말씀 없다고 하시더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 방언 터지셔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티빙이 제가 봤잖아요, 공연을. 봤는데도 보면 또 보여요. 그래서 여러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그리고 생각이 콘서트 이제 든대. 티켓팅 할 때부터 뭔가 저희가 굉장히 너무 뭐라고 했죠? 삶의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티켓팅 날짜가 딱 정해져. 티켓팅을 해야 그러면 돼. 디데이 며칠부터 막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이 됐어. 그럼 이제 또 콘서트를 준비하기까지 또 삶의 에너지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또 콘서트 보면 그 에너지가 또 피치까지 올라가. 또 보고 나면 또 며칠 동안 그거 아리하느라고 또그 에너지. 그 임영웅을 통해서 1년이 되게 즐겁게 생활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웅 씨 언니들도 그게 너무 삶의 에너지고 활력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건행국이고, 아, 웅 메타버스죠, 그게. 이제 그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 에너지가 끊기지 않으려면 설국 열차처럼 계속 그러니까 계속 계속 가야 돌아야 할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텐데. LA를 가야 되는데, 지금 가고 우리 다 싶어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LA를 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고, 보고 와서 또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끊임이 없어야 돼. 언니들한테는 그게 끊임이 없어야 돼. 지금 말씀하신 쭉 것처럼, 가야 돼. 예를 들어서 LA에, 전한 번도 못 가봤는데, LA 내렸어요. 근데, 임영웅 씨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너무 떨리겠죠. 너무 신나지. 어떨까? 너무 아우, 신나죠. 손끝이 짜릿짜릿한데. 어쨌든, 저희가 놓친 디테일도 아주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멋있는 그 공연을 한편 보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임영웅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이 1003일이었대요. 미스터 트롯 진한 다음에. 그걸 다 기억하고 손꼽아 세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여서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땅 팔고 집 팔고. 아, 팔게 없네. 가야 그 되는데. CGV는 언제? 3월 달. 3월, CGV 3월. 그러니까 LA에 가시는 분들은 LA를 기다렸다가 또 똑티비에서 저희가 또 현장의 모습을 또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3월 준비하시면서 견디고 3월 달 그거 보시고 나면 극장 개봉하는 거 보시고 나면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예언컨대 LA 콘서트에서 또뭐 공개될 겁니다. 그럴 것 왜, 같네요. 지난번에도 마지막 날 앙코르 공개했잖아요. 이번에 첫날은 LA 콘서트 공개했고, 두 번째 날은 티빙, VOD 공개했잖아요. CGV 영상 공개랑. 그러면 제가 볼 때, LA 공연 마지막 날뭐또 공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영웅 씨가 건행을 외치시잖아요. 네. 우리 팬들이 1년을 또 건행을 하려면 임영웅 씨가 꼭 뭔가를 준비를 해주실 것 같네요. 네, 임영웅 그러니까요. 씨를 중심으로 건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웅 메타버스 들어오면 네. 못 나가요. 네. 못 나가요. 예. 오늘 즐거운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여러분은 또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녹화 되게 길어졌네요. 하실 말씀 없다고 했으니.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